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왕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수조 장식용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 야광보석과 야광돌입니다. 원래 구입할 계획은 없었는데 다이소에 구경 갔다가 애들이 사달라고 졸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야광보석입니다.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큐방으로 수조 바닥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을 꺼보면 야광이라 빛이 납니다. 실제로는 더 밝답니다. 야광돌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다음은 영상 제작 소품용으로 구입한 젤리피쉬의 인조 해파리입니다. 색상은 블루, 옐로우, 핑크, 오렌지, 그린, 퍼플 총 6가지 색상입니다. 개당 대략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질은 실리콘 재질인데 두꺼운 비닐 느낌이 강하네요. 이렇게 큐방에 낚싯줄 길이를 조정해서 연결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물고기입니다. 아래는 LED 전구가 있고 위에는 없는 모델입니다. LED 모델은 개당 3,150원 정도 하고 없는 모델은 2,700원 정도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건전지는 수분 건전지라서 유아가 있으신 가정은 꼭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꼬리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고 몸통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머리 위쪽에 검은 점 같은 부위를 터치하면 꼬리가 작동을 합니다. 물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터치를 해야 움직이는 걸까요? 불편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모델은 작동시키니까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건전지를 넣어야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기본 건전지가 본체에 내장되어 있네요. 이 점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자갈돌입니다. 총 4봉지를 주문했고 봉지당 3,400원 정도 합니다. 처음엔 먼지가 붙어 있는데 물로 씻으니까 이렇게 예쁜 유리 자갈이 됩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수조에 세팅하도록 이동하겠습니다. 수조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 철거할 예정이라서 이름을 아무 수조라고 정했습니다. 광폭 수조라서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오늘 다짐했습니다. 수조 모터 펌프를 바로 주문해야겠습니다. 뭔가 좀 허전해 보이네요. 전에 구입했던 아마존 인조 수조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초가 들어가니까 수조에 훨씬 생기가 돕니다. 그럼 콩돌도 돌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줄 물고기 정리할게요. 아, 이제 졸리네요. 이만 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과연 내일 찬이윤이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은 항상 찬이가 1등으로 일어난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찬이 형아를 부릅니다. 잠이 덜 깬 윤이 입장. 윤이는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찬이는 물고기를 준비해둔지 어떻게 알았는지 없냐고 물어보네요. 물고기 물맛땀 없이 바로 입수합니다. 오, 물속에 들어가니까 터치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마 검은 점 두 개는 압력을 받으면 작동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로봇 물고기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수면 위에서만 헤엄치네요. 찬이 윤이 하루 종일 물고기 가지고 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저녁에 수조를 치웠는데 막내의 요청으로 20큐브 미니어왕 세팅해 주었습니다. 로봇 물고기는 완전한 방수가 안 돼서 다 가지고 놀고 나면 물속에서 꺼내서
건조시켜 보관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수중 모터펌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